지금 한 30분 하셨죠? 네. 어때요? 하시니까? 저는 조교를 오늘 처음 하거든요. 근데 되게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뜨거운 게 아무래도 조교를 하니까. 네. 막 뜨거운 열기가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 같고, 지금 좌홍기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처음 하는데, 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다고 하니까 자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염증? 이런 거에 좋고, 그리고 변비? 이런 거에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물도, 이렇게 찬물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자주 오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따뜻해서. 좋아요. 되게 편하고 오늘 많이 걸었는데 발 이렇게 따뜻한 물에다가 담그니까 되게 혈액순환이 잘 된 느낌이 들고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좋아요. 그러니까 발에서도 따뜻한 물이 이렇게 혈액순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좌육기도 온몸이 따뜻해지더라고요. 혈액순환이 잘 된 느낌이 들고 발에 조교기가 이렇게 따뜻한 물이 있고 그리고 좌교기도 따뜻한 온기가 온몸에 이렇게 스며든 느낌이 들고 되게 피곤이 싹 풀린 느낌이에요. 이렇게 많이 확 올라오는 게 아니고 몸에 조금씩 이렇게 스며든 느낌 이렇게 점점 따뜻해지는 느낌이 더 편하고 좋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항상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차가운 거 많이 먹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조교 한 번씩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몸이